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가족을 떠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는 혼혈국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늘어가는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김해시에서는 고려인들의 집단 난투극이 발생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 사건은 도박장 상납비 갈등으로 일어난 경기 안산파와 경남 부산의 김해 동상동파 간 패권 다툼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려인은 일제강점기 조국을 떠나 두만강 건너 러시아 땅에 살다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인과 그 자손을 가리키는 말로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입니다. 이들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국가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버는 탓에 점점 더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 사건에서 경기 안산파로 알려진 고려인들은 안산을 비롯해 충남 아산, 경북 경주, 경기, 인천 등 전국에서 모여 구성된 전국구로 안산에 주소지를 둔 조직원은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고려인 조직 사이의 난투극은 자국민이 운영하는 당구장과 사설 도박장 이권을 두고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안산파 고려인 10명이 김해 동성동파가 운영하는 한 당구장에 들이닥쳐 당구장 보호비 상납과 사설 도박장 수익 20%를 요구했으나 김해 동성동파 고려인들이 이를 거절한 것인데요. 김해 동성동파 조직 역시 다른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당구장 안의 한 방에다 테이블을 마련해 카드 도박장으로 운영하며 수수료 등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산파 고려인 조직은 위력 과시를 위해 김해 동성동파 조직의 도박장 주변 한 주차장에 흉기 등을 들고 집결했으며 이 정보를 사전 입수한 동성동파는 인근 조직원 27명을 모아 골프채, 철근 등을 나눠 가지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김해 동성동파 조직이 패싸움을 할 준비를 끝낸 뒤 차량 7대에 조직원들과 나눠 타고 오자 경기 안산파 조직이 동기를 휘두르는 등 서로 난투극을 벌였는데요. 두 조직의 싸움은 2분여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모기를 든 외국인이 여러 모여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빠르게 개입한 덕분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등장하자 본국 송환을 두려워하는 조직원들은 무기를 버리고 서둘러 달아났으며 패싸움 와중에 중상을 입은 안산파 조직원 고려인 2명이 김해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부상자 2명을 포함해 18명을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이후 8명을 더 붙잡아 1차적으로 26명 신원을 확인하였고 이어 100명으로 구성한 합동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해 남은 도주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하면서 모두 63명을 체포했는데요. 경찰은 사전에 흉기 등을 준비한 점 등 증거물을 들여 범행 동기를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일부 자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안산파 조직원에 소속된 고려인 중 2명이 러시아 마피아와 연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번에 검거된 안산파 지휘그룹 쪽의 계좌 등을 추적하기도 했는데요. 검거된 고려인들도 자국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나 경남지방경찰청과 김해중부경찰서가 합동으로 10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망을 좁혀간 덕에 한 달여 만에 현장에 있던 64명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한 63명을 일망타진한 것이죠. 가담자들은 대부분 수년 전부터 동포 자격이나 취업비자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주로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며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모여 움직였는데요. 경기 안산파는 전국적으로 고려인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거나 운영업소의 수익금 일부를 상납받으며 세력을 확장 중이었으며 김해 동성동파는 해당 당구장을 비롯해 다른 카페 한 곳에서 더 고려인들의 사설 도박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아프리카 곳곳에서도 이루어졌었는데요. 중국인들이 낙후된 아프리카를 개발 원조 명목으로 돕는 척 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아프리카의 자원을 무자비하게 갈취한 사례입니다. 10년 동안 중국 광산업자 5만 명은 불법으로 넘어와 아프리카에서 매년 24톤의 금을 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광산업체가 현지 문화를 무시하고 고용인 및 주민들과 수시로 충돌을 일으켜 34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강물 역류 및 오염 등 환경 파괴를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여 아프리카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모잠비크에 무려 6천만 달러를 투입한 호화 축구장을 무상으로 건설해주겠다는 핑계 아래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썼으며 그중 20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현지에 정착해 곳곳에서 현지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 상인은 잠비에만 10만 명의 화교가 노점에서 싸구려 옷가지를 파는 데에서 시작해 돼지, 닭까지 키워 아프리카인들과 충돌하고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이 나라 구리광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중국인
한국인들이 신변 안전을 위해 현지 조직 폭력배들과 연계되면서 심각한 치안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인의 횡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아프리카인들의 중국 혐오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납치와 강도 사건이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중국인에 대한 반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아프리카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입니다. 이들은 남의 나라에 들어와 마치 자기 나라인 양 아프리카인들을 노예 부르듯이 부려먹고 중국인 갱단은 유괴, 살인, 매춘 등 범죄를 저지르는 데다 아프리카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여 이미 살고 있던 주민들을 내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인 고용주들이 중국인만 데려다 일을 쓰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은 일자리마저 잃은 실정이죠. 이렇듯 아프리카에서는 시노포비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아프리카 국민들과 중국인 간의 대규모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도 타국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중국인들을 제지하고 제압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기내시내 중심가에서 벌어져 자칫 대형 폭력 사태로 이어질 뻔했던 고려인 난투극은 김해 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김남철 경사와 김동욱 순경으로 인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는데요. 두 경찰관이 상대하기엔 많은 인원이었지만 전자 후루라기를 불면서 다가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선 용기 덕분에 금방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경사는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생길 것 같았다.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패거리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신속한 조치로 상황은 3분 만에 모두 종료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머뭇거리며 조기 진압을 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사건으로 확산되었을 텐데 용감한 투캅스의 기지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이죠. 또한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인천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연수일동 한방마을에 최초로 관광경찰대와 경찰관 기동대를 동시에 투입해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는데요. 국제범죄수사대의 신속대응팀을 미리 지정해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외국인 조직범죄 집중 테마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수일동 한방마을은 현재는 4,700여 명의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외국인들이 종종 술을 먹고 싸움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타 지역에서 외국인들 간 집단 폭력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영향이 인천까지 미치는 것을 경계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대대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해 범죄 분위기를 바꿔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인천경찰청이 외국인 밀집 지역에 관광경찰대와 기동대를 동시에 투입해 치안활동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벌써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요. 외국인 범죄자들을 참교육해주시고 용감하게 활동해주시는 경찰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관련 사건 사고들을 빠르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